안녕하세요, 마이린입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맞습니다, 바로 롯데월드 타워인데요,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.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일까요? 뭐라고요? 부르즈 할리파라고요?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, 부르즈 할리파는 163층의 정말 높은 고층 빌딩입니다. 하지만 제가 짓고 있는 마이린 빌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커요. 못 믿으시겠다고요? 그러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. 좀만 기다리세요. 짜잔! 이게 바로 제가 요즘 짓고 있는 초고층 빌딩이에요. 이름은 마이린 빌딩인데요, 현재 169층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보다 더 커요. 이거는 건물 키우기랑 게임인데요, 제가 며칠 전에 시작해서 벌써 169층까지 왔습니다. 이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. 이제 1층부터 건물을 점점 더 쌓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 무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고수분들 보면은 막 3만층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지금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, 여기 보면은 이제 느낌표 모두 다 눌러주고 위에 주황색 바가 있어요. 이 바가 다 채워지면은 한 층이 완성되는 거고, 여기 왼쪽에 자동 건설 키면은 바로 다음 층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. 일꾼을 사면은 좀 더 빨리빨리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건물을 쌓다 보면은 점점 이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. 사무실과 아파트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많아집니다. 임대료라고 하죠, 임대료. 네, 임대료가 높아지고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. 골드 강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작업량 증가, 이 일꾼의 작업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, 또 사무실 아파트 업그레이드,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강화 관리에서 위에 보시면 건물 매각이라는 게 있는데요, 이게 이 건물이 20층이 넘으면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매각을 하면은 여기 있는 산업 훈장이란 걸 얻을 수 있는데요, 이 훈장으로 또 다른 걸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사무실과 아파트만 지어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상가를 짓습니다. 또 밑에 인테리어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미용실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하면은 미용실 수입이 3배가 증가하는 겁니다.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. 네,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일꾼 탭 위에 보면은 여기 막 스킬 같은 게 있는데, 이거는 이렇게 좀 더 건설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, 상가나 그런 거 안에 이렇게 막 비둘기 동물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, 이 동물들을 탁 터치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좋은 건 이제 코끼리가 나오는데, 코끼리는 보석을 무려 50개나 줍니다. 정말 많이 주죠? 그런데 그만큼 잘 나오지 않고요. 저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. 며칠 동안 했는데. 아, 그리고 이 건물 키우기에서는 채팅이 가능합니다. 네, 오른쪽 위에 채팅 버튼 있는데, 이걸 하면은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채팅에서 마이린과 직접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옆에 숫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건 유동 인구인데,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은 또 퀘스트 달성할 수도 있고요, 수입도 증가합니다.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 사겠죠. 건물이 점점 많아지고 층이 높아지고 또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, 그런 게 보는 게 좀 뿌듯합니다. 제가 매각을 해서 층이 조금 낮은데, 제가 가장 높이 갔던 거는 200 몇십 층 정도까지 갔었어요. 이제 제가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, 왼쪽 위에 자동건설 켜고 충전기를 끼고 밤새 켜두면 좋더라고요. 건물 건설을 많이 하니까. 네, 저도 그런 적 많아요. 네, 그리고 이 게임의 좋은 점은 또 있습니다. 광고가 많이 안 나와요. 광고가 정말 없습니다. 이제 왼쪽 아래 스킬 버튼 위에 보면은 과학 그런 거 하고 막 원표시가 있는데, 이것만 광고를 볼 수가 있어요. 이걸로 스킬들을 다 초기화해서 다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, 이것만 광고가 있어서 와, 광고 없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. 또 다른 게임 보면은 막 패키지 상품 이래가지고 막 게임 화면 앞에 크게 막 이거 사라고 뜨고 그러는데, 이거는 현질유도 없고요, 돈 쓰라고 안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또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. 이제 매각을 하고 산업 훈장으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. 그러면 건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. 그러면 처음에 1층에 느리던 게 엄청나게 빨라지거든요. 1초에 한 층씩 막 올라가요. 이제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늦어지긴 하지만, 이제 막 초반에 엄청 빨리 막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그때 기분이 좋아요. 네, 여러분, 이제 제 건물이
190층을 달려가고 있는데요. 야,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. 하지만 이 게임에는 훨씬 높은 분들이 많았어요. 진짜 3만층 어떻게 올라가요? 3만층. 네, 여러분도 이 건물 키우기 한번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하실 수 있고요. 또 이 채팅에서 마이린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 건물 키우기 한번 해보세요.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는 건물 키우기 게임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여러분 이 건물 키우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. 또 제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른 게임이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